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실용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이보은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월요일이요. 네. 월요일만 되면 몸이 왜 이렇게 쭉 가라앉는지 월요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요, 지금이 딱 춘곤증 일어나는 환절기 봄날에다가 네. 아무래도 월요일은 기운이 조금 없는 날이잖아요. 주말까지 어떻게 버텨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네. 기운 쑥쑥 돋아주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요리인가요? 바로 버섯 달걀국과 네. 쑥 볶음밥입니다. 야, 이게 정말 말만 들어도 기운이 네. 쑥쑥 샘솟는 그런 요리인데요. 네, 맞아요. 쑥쑥쑥. 자, 네. 네. 자, 맛있는 월요일을 책임져줘. 오늘의 재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그 식사하실 때 보면은 네. 이게 따끈한 국물이 하나 있어야 그쵸. 후루룩 네.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요, 사실 선선한 바람이 살짝 불 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봄날 기운이 따끈하긴 하지만 이렇게 바람 때문에 또 국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쵸. 딱 요게 안성맞춤인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바로 버섯이 들어가는 거예요. 버섯 달걀국. 네. 네. 아유, 진짜 말만 들어도 굉장히 입안이 풍성해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아주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뭐 썰어 놓기만 하면 돼요. 제가 한번 썰어 볼게요. 네. 보통 새송이 버섯은 질감이 사실은 굉장히 야들야들하면서도 이게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요 질감 그대로 느껴지도록 이렇게 그냥 썰어 주세요. 자, 이렇게 썰어서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약간 야들야들한 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느타리 버섯은 이렇게 가닥가닥 좀 떼는데 사실은 이렇게 굵은 거는 이렇게 한 번 더. 만약에 집에 요거 말고 뭐 팽이버섯도 있다 그럼 팽이버섯도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버섯이든 상관이 없는 그쵸? 거죠?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말고 이제 표고버섯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표고버섯은 생표고버섯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사실은 건표고버섯을 권해드립니다. 네. 왜 이렇게 건표고버섯이 보세요. 안쪽이 같이 요렇게 아주 균일하게 잘 말랐죠. 그런데다가 요게 불림은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이 건표고버섯을 물에 불리면 그 국물까지도 우리가 다 밑국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건표고버섯이요, 사실은 생표고버섯보다 영양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게 예. 그게 뭐냐면 햇빛에 이게 말렸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많이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비타민 D까지 우리가 같이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은 표고버섯 쓴다 그러면 무조건 건표고버섯 쓰세요. 이렇게 권해드려요. 네, 냄비에다가요. 네. 일단 맹물을 먼저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맹물을 먼저 집어넣고 그다음에 보통 한 3컵 정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다시마를 준비를 하시는데 이것도 건다시마잖아요. 네. 젖은 면보로 그냥 대강 닦아주시면 이것도 굉장히 맛있는 감칠맛이 많이 우러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이렇게 집어넣고요. 다시마. 그다음에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은 건 표고버섯을 그냥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불 켜서 끓여주나요? 끓여줘요. 그래서 이게 표고버섯도 불려지지만 아무래도 표고버섯 안에 있는 영양분이 국물에 다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건져주시면 되는데요. 자, 옆에 제가 미리 조금 끓여놨어요. 네.
보글보글 와. 보세요. 제대로 우러났네요. 그렇죠. 색깔이 조금 진하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표고버섯을 우리고 나면 그물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요거를 건져서 건질 거예요. 네. 건져서 이렇게 놓으세요. 그다음에 저는 요 국물은 그대로 좀 있다가 달걀 국을 끓일 거니까 그냥 두고요. 두고요. 근데 여기다 그냥 두지 마시고 제가 냉동실을 뒤져보니까요. 바로 요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요게 뭐냐. 냉동실 안에 있는 마른 홍새우가 있었거든요. 요 홍새우는 우리가 국물 낼 때도 쓰지만 요게 훨씬 더 단맛을 낼 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예. 밑국물 낸 그 표고버섯 다시마 우린물에다가 다시마 국물에다가 네. 새우를 몇 개 이렇게 넣으세요. 야, 지금 여기에 무슨 다시마, 건 표고버섯, 새우까지 네.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끓이시면 와. 훨씬 더 풍성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다시마랑 표고버섯이랑 네, 표고버섯이랑 요거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요. 아깝습니다. 어차피 요거 다 쓸 건데 그래서 다시마는 나중에 우리가 달걀국 위에 고명으로 올리라고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를 다시 또 해놓으세요. 요거는 고명으로 올리시면 나중에 씹히는 식감도 좋고 뭐랄까요 그 조금 풍성한 느낌을 더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 요거 표고버섯 있었죠. 네. 그대로 채 썰어 준비하시는데요. 만약에 요 기둥이 굵지 않다 이러면 그냥 넣어주세요. 여기에다가 버섯까지도. 다 이렇게 알뜰하게 활용을 해주세요. 버섯 달걀국을 먹는데 국물은 간이 딱 맞아요. 근데 씹다 보면 버섯이 약간 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좀 심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조금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밑간을 조금 할 거예요. 아, 버섯에다가요? 네, 버섯에다가 밑간을 좀 할 거예요. 네. 버섯에다 밑간을 할 건데 어떤 밑간을 할 거냐면 그 색상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간장. 간장. 네. 근데 간장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1과 2분의 1 큰술 정도 네, 넣어주시고요. 이게 맛술이에요. 맛술 조금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버무려주세요. 야, 이렇게 보고 확실히 네. 이 버섯 안에도 네. 양념이 골고루 배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에 맛을 내는 기름을 한 가지 더 넣어주셔야 되는데 바로 들기름 조금만 넣어주세요. 들기름까지. 네. 이렇게 해서 버무려 놓으세요. 자, 이제 버섯은 완성이 됐으니까 제가 요 달걀에다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달걀 풀어야지 이러면 그냥 이렇게 풀어서 그냥 대강 이렇게 그렇죠. 젓가락으로 저으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조금 번거로워요. 왜냐하면 알끈 일일이 제거해야죠. 그다음에 곱게 풀으려고 자꾸 애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달걀 껍질 조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끄집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채를 하나 준비해요. 그리고 이따 깨트려 놓은 달걀을 놓고 그냥 저어줘요. 그러면 달걀은 매끈하게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에 남는 건 알끈하고 알찌꺼기들. 지저분한 달걀 껍질 조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달걀을 우리가 다 흔들고 나서 또 채 한번 내리시잖아요.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거품까지 완전히 없어지니까 이렇게 달걀 우리가 주라를 친다 그러는데 그때 이렇게 거품이 있으면 지저분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깔끔하게. 내려왔어요. 버섯 달걀국을 훨씬 더 입안에서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제가 비법 재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요 쌀가루. 쌀가루요? 네. 요 쌀가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쌀을 불려서 이렇게 곱게 가루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집에서 할 때는 우리가 습식가루라고 하는데 요거는 판매하는 쌀가루라 건식가루예요. 그러니까 수분기가 별로 없어요. 요거 한 2큰술 정도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요거는 대강 섞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쌀가루를 넣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버섯 달걀국이
휑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쌀가루가 굉장히 폭신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버섯하고 달걀하고 이 국물 맛이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이렇게 싹 모아지죠.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맛있는 국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만 대강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곱게 안 푸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간의 또 달걀에도 간이 조금 간이 있으면 필요합니다. 좋으니까 예. 소금으로 한 꼬집 정도 예. 조금 나는 아유 좀 삼삼하게 먹고 싶어 그러면 반 꼬집 정도만 반 꼬집 더 넣으시면 돼요. 자, 다 됐어요. 그러면 요거 달걀하고요. 그다음에 양파하고 대파만 들고 예. 여기 잠깐만 오시고요. 여기 지금 국물이 막 끓고 있잖아요. 바글바글. 예. 네. 여기에다가 이제 버섯 집어넣어요. 버섯을 조금 푸짐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다 넣으셔도 되고요. 나는 그냥 버섯 조금 좀 넉넉하게 있는 게 좋은데 나는 여기에다가 약간 나중에 버섯 볶음 하고 싶어 그러면 조금 빼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양파를 네.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대파는 제가 조금 이따 넣고요. 이게 네. 이제 버섯은 사실은 너무 오래 끓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바글바글하면 거의 다 익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 국물에 그냥 흡수만 되도록 살짝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바글바글 끓었다 그러면 뭘 하느냐 바로 주라를 친다 뭐 이런 거죠? 네. 자, 이택 씨 여기 끓잖아요. 네. 끓으면 바로 젓가락을 대고 이렇게 천천히 돌려가면서 우리가 성질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집어넣고 막 해졌고 막 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라면 먹을 때 생각하면 달걀 넣는데 막 휘졌어요. 저 진짜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죠. 저 화납니다. 왜냐하면 라면도 그렇고 지금 그런 것도 그렇고 네. 막 해지면 그 본연의 맛이 다 달라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달걀이 풀어지기 때문에 풀어지면 사실은 비린맛도 올라오고요. 맞아요. 예. 네, 이게 풍성하게 입안에서 느끼는 달걀 맛이 없어지거든요. 자, 다 됐어요. 와. 자, 이 정도 됐으면 자, 보세요. 요 끝에는 지금 다 익었잖아요. 오, 예. 요 정도 됐으면 대파를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자, 지금 저는 완성 접시를 미리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택 씨 보세요. 국물이. 어머나. 이렇게. 그리고 달걀이 또 모양이 또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네, 살아있으면서 예. 요게 지금 우리 요 안에 표고버섯, 새우, 그 새우, 네. 그렇죠? 홍새우도 넣고 그다음에 그렇죠. 새송이 버섯도 넣고 느타리 버섯도 넣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탁 잡아줘요. 와. 그리고 국물을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요거에다가 우리가 아까 뭐 남겨놨었어요? 아까 그 다시마. 다시마 채 남겨놨었잖아요. 네. 요거 요렇게만 올리면 요게 화룡점정을 한번 이렇게 딱 찍어줘요. 자, 요렇게 해서 잡수시면. 굉장히 푸짐하면서도 버섯의 향이 입안에 잔뜩 그래서 조금 추운 날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버섯 달걀국이 완성이 됩니다. 일교차가 크니까 참 좋을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환절기 때 특히 좋습니다. 네. 네. 자, 자극적이지 않은 순한 맛의 버섯 달걀국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줄 쑥 볶음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운이 아까 좀 아까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기운 쑥쑥 나게 제가 쑥으로 맛있는 볶음밥 만들 건데요. 굉장히 향도 아주 여릿여릿하게 은은하게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쑥은 굳이 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는데요. 썰어서. 보통 이제 쑥 다듬을 때 어머님들이 아 쑥이 너무 여려서 이거 다듬을 때 어떡하나 걱정하시는데 사실 쑥은요 너무 많이 손으로 대면 안 되고요. 아. 대신에 흐르는 물에 닦기 전에 찬물에 쑥을 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그럼 쑥이 노지에서 나는 쑥 같은 경우에는 흙이 조금 많이 묻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곳을 다 떨어내고 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좀 한 두세 번씩 닦아주시면 쑥이 굉장히 그러니까 찬찬하게 잘 씻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쑥도 이렇게 다듬어서 준비해 주세요. 야, 쑥 향이 싹 올라오네요. 그렇죠. 싹 올라오죠. 그다음에는 이제 쑥하고
사실은 소고기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렇죠. 볼 하나만 주세요. 네. 네. 근데 소고기 중에서도 어느 부위가 잘 어울리냐면요. 바로 등심 부위가 잘 어울리는데요. 아, 등심 부위. 네. 아주 살짝 마블링이 있으면서도 그 고기의 식감이 굉장히 좋은 등심을 이렇게 다짐육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저는 그 쑥과 잘 어울리는 고기라고 말씀하셔서 네. 나름 좀 이렇게 본 게 있다고 그래서 네. 아, 우둔살이요? 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등심이죠. 아, 등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이 등심은 그냥 이렇게 볶아도 좋지만 약간의 밑간을 하시면 더 좋아요. 더 좋죠, 그래서 예.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간장. 간장. 그다음에 이게 청주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약간 집에 있는 뭐 맛술 같은 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쑥에 볶음밥에 넣는 고기는 숟가락으로 버무리지 마시고 또 손으로 버무리지 마시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버무리셔야 돼요. 이래야 고기의 입자가 동글동글동글 돌아다녀서 우리가 밥하고 코팅이 좀 잘 되겠죠. 아~ 아니면 으깨진 상태가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요거 준비하고 난 다음에 요 쑥하고 그다음에 요 고기를 연결해 주는 채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양파예요. 양파. 양파도 이렇게 0.5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하세요. 그럼 요거 한번 가서 볶아 볼까요? 좋습니다. 네. 일단 기름을 살짝 한번 둘러주세요. 둘러주시고요. 네. 그 기름이 좀 올라오잖아요. 올라왔을 그럴 때 양파를 먼저 넣고. 저는 양파 볶을 때가 가장 기분 좋더라고요. 네. 상신채를 먼저 볶아주시고요. 네. 그래야 고기에 잡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먼저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을 조금 약하게 줄이고 이따가 고기를 좀 넣어주세요. 아까 제가 고기를 제가 젓가락으로 버무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동글동글 돌아다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젓가락으로 네, 젓가락으로 저어주세요. 불을 약간 줄이고 저어주시면 이 고기에서 나오는 그 자체 기름 때문에 타지 않고 잘 볶아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고기가 약해졌으면 네. 오늘의 특급. 특급. 네. 비법이죠. 비법? 예. 바로 고기의 그 맛을 훨씬 더 살리기 위해서 김치국물을 집어넣어요. 아, 김치국물이 들어간다고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김치보다 훨씬 더 잘 익혔을 때 네. 김치보다 맛있는 게 바로 이 국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국물이 뭐랄까요? 착 잡아주는 양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쑥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이게 오늘 콕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기를 볶을 때 김치 국물을 넣어주시면 풍미가 더욱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야, 이게 김치 국물이 들어가고 나니까 네. 이게 불그스름해지면서 더 맞아요. 맛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쑥을 밥하고 같이 넣는데요. 밥은 좀 살짝 뜨거운 밥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볶음밥 할 때 우리 그냥 찬밥 녹여 먹자 이러시면서 찬밥 넣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찬밥이 잘 안 풀어져요. 그렇죠. 뭉쳐 있으니까. 뭉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온기가 살짝 있는 예, 뜨거운 밥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데요. 뜨거운 밥으로 할 때 요거를 잘 풀으려면 일단은 젓가락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숟가락 젓가락을 좀 동시에 같이 쓸게요. 이렇게 해서 잘 풀어서 볶아주시면 굉장히 맛있는데 이 정도가 거의 됐을 때 여기다가 네. 이제 푸릇푸릇한 쑥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쑥향이 조금 은은하게 돋아나도록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쑥을 훨씬 더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들기름이에요. 아이고. 여기에다가 들기름을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또 깨가루. 깨가루. 네, 깨가루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와. 자, 저는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네. 자. 제가 좀 담아볼게요. 네. 와. 그리고 요 요리는. 집에서 꼭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김치국물 어머님들 이거 김치국물 너무 잘 익었는데 이거 아깝다 하시면서 아마
조금씩은 보관해 놓으셨을 거예요. 활동하시려고 힘드시죠? 네네. 그럴 때 요 쑥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좀 아까 쑥 조금 제가 남겼잖아요. 그렇죠. 요거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건 쑥 볶음밥이 티 한번 내줘야죠. 네네. 네. 나 쑥 볶았어. 막 그렇죠. 이래야죠. 네. 자, 이래서 쑥 볶음밥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맛도 쑥쑥, 영양도 쑥쑥, 봄철 쑥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쿡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우리 가족을 위한 영양 별미 쑥 볶음밥,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미끈한 소고기를 볶을 때 김치 국물을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볶음밥의 풍미가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 향긋하고 고소한 맛에 한 그릇 뚝딱 쑥 볶음밥으로 푸짐한 제철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버섯 달걀국과 쑥 볶음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버섯 달걀국은 먼저 새송이 버섯은 반으로 자른 뒤 도톰하게 편 썰어주세요. 느타리 버섯은 가닥가닥 떼어내줍니다. 냄비에 물, 다시마, 건표고버섯을 넣어 끓여주세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불린 표고버섯, 불린 다시마를 건져낸 뒤 건새우를 넣어 한 번 더 끓여줍니다. 불린 다시마, 불린 표고버섯은 채 썰어주세요. 새송이 버섯, 느타리 버섯, 불린 표고버섯에 간장, 맛술, 들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달걀은 채 곱게 내린 뒤 쌀가루, 소금을 섞어 달걀물을 만들어주세요. 국물이 끓으면 미끈한 새송이 버섯, 느타리 버섯, 불린 표고버섯, 채 썬 양파, 달걀물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달걀이 익으면 송송 썬 대파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아 채 썬 불린 다시마를 얹어주면 버섯 달걀국 완성! 쑥 볶음밥은 우선 쑥은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다진 소고기에 다진 마늘, 간장, 맛술을 섞어 밑간을 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잘게 썬 양파, 밑간한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소고기가 익으면 김치 국물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따뜻한 밥을 넣어 고루 섞은 뒤 쑥, 들기름, 깨소금을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 남은 쑥을 얹어주면 쑥 볶음밥 완성! 오늘의 요리, 버섯 달걀국과 쑥 볶음밥으로 맛깔난 한 끼를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월요병을 시원하게 날려줄 두 가지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버섯 달걀국과 쑥 볶음밥이었습니다. 네. 아, 자, 정말 그 월요일은 네. 참 희한한 게 네. 힘이 안 나거든요. 네, 그 월요병이 꼭 있다고 하는데 오늘 메뉴는 실상 월요병이 없게 하는 그런 네. 메뉴거든요. 한번 잡숴보세요. 월요병이 날아가는지 더 심해지는지 그대로 있는지. 자, 아, 이거 쑥이랑 고기랑 김나는 거 보이시죠? 뜨거워요. 쑥향이라 저희 이모 성함이 네. 유숙향이거든요. 아, 진짜? 이모님.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어때요? 와, 이 입천장 위에서 네. 잔잔하게 네. 이렇게 쑥향이 이제 보호막을 쳐주면은 그 입 밑에서 턱 관절 있는 쪽에서 네. 고기랑 밥들이 밑에서 아가자아가자 씹히면서 아, 정말 이게 쑥향은 위로 퍼지고 네. 밥이랑 이런 음식들은 밑으로 이제도 내려가면서 네. 네. 사람을 기분을 업 시켜주고 속은 또 든든하게 네. 해주면서 이게 월요병을 날려주세요. 그렇죠. 이게 딱 기분 좋은 맛이에요.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쑥 볶음밥을 드셨으니까 네. 우리가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국물 한 끼. 네. 네. 버섯 달걀국도 한번 잡숴보세요. 버섯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 버섯 다 좋아합니다, 정말로. 아, 그래요? 네. 오. 각종 버섯들이 여기 함께 있거든요.
이 버섯과 달걀의 이 절묘한 조화가 너무 좋으네요. 그게 바로 쌀가루의 역할이에요. 제가 쌀가루를 넣었기 때문에 그 쌀가루가 버섯과 달걀을 이렇게 쫀쫀하게 묶어놨어요. 제가 저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이 업되고 자꾸 웃음이 나오죠. 이게 바로 맛있는 또 건강한 요리의 또 비법이지 않나. 건강한 맛이에요. 네. 네. 선생님 그럼 내일도 내일도 화요병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요? 내일도 좀 건강하고 기분 좋은 음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트키천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고소한 영양별미, 차돌량지 편육과 상큼하게 즐기는 구운 마 샐러드. 절대 놓치지 마세요.